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뭔가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미가 나타날 텐데, 이 경우에는 정확히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안 맞았는데도 소리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블리스에 맞았을 때 나는 소리와, 그리고 에일리언 에너미와 우리 이 스페이스십이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가 서로 다르게 해보죠. 그래서 붐붐 둘다 같은 걸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를 얘는 다른 걸로 할게. 다른 거 하나 추가했어. 에다 이펙트로 중에서. 벙크 얘를 할까요? 얘를 해서 끝부분은 잘라내고 딜리트하고 됐습니다. 벙크 코드를 넣고, 자, 그래서 여기는 벙크를 넣고, 그리고 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릿하고 에너미 타칭했을 때 블릿이 내는 소리. 일단 이걸 해보죠. 벙크, 그러니까 에너미에서 얘가 스페이스십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스페이스십에서 나올 때는 붐 클라우드라는 소리를 냈고, 다음에 블리스에 맞았을 때는 붕크라는 소리가 나게끔 했어요. 소리 두 개가 다를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타났네요. 자, 이 소리가 났습니다. 땡이고, 부딪히면 이 소리가 나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총알에 맞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게 바로 이제 레이싱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입장은 에너미 입장입니다. 에너미 입장에서 블릿을 맞았을 때는 이런 스타트 사운드 벙크하고 다음에 딜리트 디스클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아니면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디스클론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아, 딜리트 디스클론 밑에 와야 되는군요.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스타트 봉크하고 딜리트 디스클론 하고, 그리고 위에는 붐 클라우드라고 또 디스클론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블릿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블릿 입장에서는 그냥 딜리트 디스클론을 하는 겁니다. 그죠? 타칭 에너미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미가 자기 자신을 딜리트 디스클론 하기 이전에 얘는 스타트 사운드에서 벙크라는 음악을 먼저 연주를 해야 돼요. 그죠? 음악을 연주하고 난 뒤에 이 클론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릿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이 레이싱이에요. 이 프로세서, 블릿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서, when I start as a clone,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움직임과, 그리고 에너미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서, 얘는 서로 독립적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너미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블릿이 자기를 제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혹은 반대로 에너미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블릿이 자기 자신을 제거해 버리거나, 블릿이 먼저 제거가 되거나, 혹은 에너미가 먼저 제거가 되거나,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가 없죠. 왜냐니까, 만약에 블릿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에너미 입장에서 이 블릿을 수행하려고 할때 이미 블릿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서, 에너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와 블릿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서, 둘다 같은 현상입니다. 에너미와 블릿이 마주쳤을 때, 에너미는 에너미대로, 블릿은 블릿대로 각자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하듯이 프로세스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에서도 레이싱이라고 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프로세스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프로세스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레이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컨커런시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레이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니까 시간 여유를 주는 겁니다. 분리 입장에서 자기를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에너미가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죠?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시간제 여유를 주는 거죠. 시간제 여유를 주는 방법은 딜리트 디스클론 하기 이전에 컨트롤 들어가서 아주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조금의 시간은 0.01초면 충분해요. 왜냐하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0.01초가 100분의 1초, 사람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딜리트 디스클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 여유가 0.01초란 긴 시간이 컴퓨터에게 주어졌죠? 그럼 컴퓨터는 그 사이에 이 프로세스, 에너미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화면은 이제 사라지고 중앙하게 맞으면은 사라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싱이 어떤 의미인지, 분리과 분리시 수행하는 이 프로세스, 분리시 에너미를 만났을 때 수행할 동작과 에너미가 분리수를 만났을 때 수행해야 될이 동작, 이두 동작들 간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어느 한 동작이 다른 동작에 의해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 그것을 레이싱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리기예요, 달리기. 두 프로세스 간의 달리기를 벌리는 거죠.